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구실이 있는 보선 윤선도가 약 9년간 기거하던 곳으로 사적 제432호입니다. 이 유적은 조선 인조 때 정치가이며 문장가인 고선 윤선도가 1642년 인조 18년에 그의 나이 54세 때 고향으로 돌아와 해남 금서동과 수정동의 첩첩산 중에 머물면서 자연 속에 인공적인 조형 공간으로 원림을 조성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유적은 그 터를 남기고 있으며 이곳에서 윤선도가 쓴 고물 제482-2호인 금수동기, 산중심곡, 우우가 등의 작품을 썼는데요. 이 유품들은 해남 노구당 유물수장고에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윤선도는 한성에서 살았으나 당시의 당쟁에 몰려 고향인 해남으로 돌아와 노구당에 거주하면서 만도포길도와 금수동 등지를 왕래하며 은둔 생활을 하였는데요. 이런 은둔 생활 중에 윤선도는 세현정, 낙서재, 동천석실 등을 지었고 이곳 금수동과 수정동에서는 자연경승을 모태로 하여 올림을 조형하였는데요. 보길도에는 1748년 윤희가 만든 보길도지가 있어 그 내력을 알 수 있으며 금수동에는 윤선도가 직접 쓴 금수동기가 있어 그의 문학세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윤선도는 벼슬을 버리고 내려온 후에는 조선이 물려준 엄청난 재산으로 정치와는 관계없이 보길도의 부영동과 새로 찾은 금세동의 여러 정자와 각을 지어놓고 풍류를 즐기며 살았는데요. 이곳 금세동에서 만든 금세동 집고는 윤선도 선생이 금세동에서 지내면서 중국의 여러 시인들의 시구를 모아 손수 쓴 것과 그가 쓴 한시 그리고 우리말로 된 단가를 모아 한 첩으로 묶은 책입니다. 또한 금수동기 역시 금수동에 지내면서 지은 한시를 묶은 것이며 산중신곡은 선생이 보길도와 금수동에서 있을 때 그의 힘든 생활을 풍자 섞인 내용을 담아 지은 단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윤선도는 1671년 현종 12년에 완도 보길도 낙서재에서 85세로 사망하여 금수동 산중묘소에 안장되었는데요. 묘에는 한목이 지은 신도비와 제각인 추원당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남에 있는 고산 윤선도 유적지는 금수동 원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해남읍에서 약 8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해발 270m의 산 정상에 있습니다. 해남 노구당에서 멀리 바라보이며 산 정상에서도 아스라이, 더금산 밑에 자리한 노구당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 유적은 금수동과 수정동으로 나뉘어지는데 현산면 구실이 진입도로에서 서북쪽으로 2.5km 거리의 산 정상이 금수동이고 수정동은 금수동으로 오르는 길 입구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수동은 15만 평방미터의 넓은 면적으로 이 일대에 현산고성이 있는데요. 현산고성은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동문, 서문, 국문 등 세 곳의 문시, 수구의 성곽시설과 망루시, 건물시, 제방 등이 성내 시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금수동이란 명칭은 윤선도가 금수석 글을 얻는 꿈을 꾸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꿈과 부합되는 이곳을 찾아서 그 이름을 금수동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진입로에서 금수동으로 오르는 산의 길이 나있지 않고 나무와 바위 틈 사이로 오르면서 명소 22곳에 이름을 붙이고 명칭의 연유를 금수동기에 서술하였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그 장소에서 떠오른 상념, 선영에 대한 추모, 마음의 안정과 은둔 등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고산 윤선도의 시문학 창작의 산실로서 국문학상의 학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옛성이 잘 남아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큰 유적인데요. 지금 그의 묘와 얼림 등이 유적지는 유적 복원과 유적 발굴 작업을 위해 수년째 일만인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론으로 멀리서 유적지를 살펴봅니다. 사람의 이적도 없는 금수동에 있어보니 깊고 깊은 산중 병풍산이 둘러있는 이 산중의 고요히 글을 쓰던 그의 품격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고선 윤선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이며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벽지의 유배지에서 보냈으나 경사에 해박하고 의학, 복서, 음양, 지리에도 능통하였으며 특히 시조에 뛰어나 정철의 가사와 더불어 조선시가에서 쌍벽을 이루는 사람인데요. 윤선돌은 어려서부터 존명하여 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학문이 거의 없었던 윤선돌은 26세에 진사시험에 급제해 성균관의 유생이 되었는데요. 당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고 이를 도운 신하들이 횡포를 부리자 윤선돌은 그들의 죄를 묻는 상서를 올렸지만 그 일로 오히려 자신이 비양가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물러나면서 윤선도도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조정의 당파 싸움에 질린 윤선돌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자연을 벗삼아 지냈는데요. 그러나 1628년에 문과에 응시해 장원으로 급제하며 왕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고 왕의 신임을 얻어 벼슬자리에 올랐지만 모함을 받자 윤선돌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윤선돌은 의병을 이끌어 배를 타고 강화도까지 갔으나 이미 왕이 삼전도에서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발길을 돌려 제주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때 윤선돌은 어부 사시사의 배경이 된 완도의 보길도를 발견하였는데요. 보길도에서 그는 나라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상도로 유배되었지요. 이후에도 계속 벼슬과 비양살이를 번갈아 하던 윤선돌은 보길도에서 학문연구와 시 짓기에 몰두하였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선돌은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를 많이 지었는데요. 특히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 달을 친구 삼아 부른 우우가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시조로 유명합니다. 또한 윤선돌은 어려서 누나에게 한글을 배워 훌륭한 시를 짓기도 했는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한글은 여자나 평민들만이 썼고 양반들은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고 있을 때였지요. 하루는 누나가 책을 열심히 읽고 읽는 것을 보고 윤선도가 물었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무슨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 이건 한글이야. 세종대왕께서 만든 우리나라 글자란다. 그 말을 들은 윤선돌은 누나에게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떼를 썼는데요. 만약 어른들이 사내가 한글을 배운다는 것을 알면 크게 혼날 일이었기 때문에 누나는 어른들 몰래 한글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우우가는 그러한 노력 뒤에 얻어진 훌륭한 시라고 전하지요. 그 외에 산중심곡, 보산별곡, 산중속심곡 등 윤선돌은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또한 정철, 박인노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가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윤선도가 잠시 기거하며 작품 활동을 하던 곳, 그리고 그가 죽은 후 안식을 하는 곳, 윤선도 유적지에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그의 작품에 몰두했을 그를 생각합니다. 영상 즐감하시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봬요. 감사합니다.